할아버지, 어디 갔었어? 쌤이요. 할아버지, 아이고 아주 귀찮게 굴더라. 서약서를 수십 장을 쓰라고. 아이고 힘 잘한 거 하고 말이야. 할아버지. 아이, 성장 치우기 귀찮으니까 집에 가서 죽으라 그러던데. 아, 제법 실정이야. 할아버지, 죽지 마. 인간은 언젠가 모두 죽는다. 그럼 나도 죽나요? 새벽, 내 아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지나왔을까. 우리가 잠시 살다 죽으면 그 익숙한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죽으면 혼자서 우주를 떠다니나요? 우리가 처음 시를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를 사랑했을까. 우리가 시를 쓰다 죽으면 죽을 시인 클럽 회원이 되는 거야. 어때? 전혀 혼자가 아니지? 내가 먼저 죽어서 우리가 헤어지면 너는 많이 슬플 거야. 그럴 거야 쓰면 어떤 날은 너무 슬퍼서 일어나지도 못할 거고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생각나지도 않을 거고 그런 날은 밤에 누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울다가 죽는 걸까.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 거야. 헤어지기 싫어 할아버지. 우리가 나눠먹은 산딸기만 새소리 바람소리 햇살의 냄새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향기는 오히려 더 진해질 거야. 내가 먼저 죽어서 우리가 너는 많이 슬플 거야. 그럴 거야 쓰면 울다가도 배는 고프고 그런 내가 수치스럽고 가끔씩은 웃기도 하고 그런 내가 끔찍스럽고 죽고 싶다 죽벌거리며 살겠다고 점심을 먹고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야속한데 지지. 내가 먼저 죽어서 우리가 헤어지면 실컷 슬퍼하려 그래도 괜찮아. 내 아가 나의 새벽.